안녕하세요. 미국 코로나 비누뉴스 아침에 극복기 2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들어보시고 저와 같은 현상이나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제가 두달 전에 아리조나를 2박 3일 코스로 다녀왔어요. 그곳에서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니까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첫 번째 사례는요, 청년 남자와 어떤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돈 거래를 했어요.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코가 약간 고춧가루 뿌린 것 같은 코에 시큰함이 왔어요. 그래서 제가 바로 손을 씻었습니다. 두 번째 사례는요, 중년 여성과 동일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돈으로 받지 않고 그러니까 기기를 통해서 주고받았어요. 그런데 그 사례는 그 젊은 청년 남자와 했던 것과 같은 또 다른 더큰 시큰함이 왔어요. 매우 시큰거려서 이제는 손만 씻지 않고 코도 씻었습니다. 세 번째 사례는 70대 노인 남자분 이셨거든요. 그런데 이분은 중간에 대화하는 중에 시큰함이 왔어요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.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약간의 순간 두통, 그 다음에 어지러움, 더 나아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까지 겹쳐서 오니까 제가 굉장한 그 심각성을 제가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연령별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두달 전에 이제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것을 제가 공유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공유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은 6피트 거리 두기가 실행되지 않고 1피트 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정말 누군가를 만난다면 마스크 착용, 그 다음에 거리 두기는 필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물건을 주고받을 때, 그 다음에 반드시 장갑까지 끼워야겠다는 제가 절실함을 느꼈어요. 오늘도 전 세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저와 같은 현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위험이 없는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건강이 도움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. 여러분, 화이팅!